오늘은 짜잔! 베이킹 수업을 받으러 왔어요. 작년에 선마니 케이크를 만들었잖아요. 이상 맞다. 내 이름은 김삼순이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. 아니, 이름은 너무 무섭잖아. 어떡해? 10만이 선만. 선만 씨 축하해요. 그때 한번 만들어 보고 안 되겠다. 제빵 완소이가 되겠어! 베이킹 수업을 제대로 받아서 케이크를 제가 직접 시트부터 해서 만들어 보려고요. 오늘 첫 수업 같이 한번 들어보아요. 약간 떨리는데? 혹시 제가 만든 그 케이크를 혹시 아세요? 아니요. 제가, 모르시는 게 나아요. 10만이 선만. 선만 씨 축하해요. 모르시는 게 나아요. 괜찮아요. 저희 오늘 어떤 케이크예요? 초콜릿 케이크를 할 거예요. 네. 우선 오늘은 베이스를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두고서는 저 나름 베이킹을 그래도 취미로 한번 해보겠다고 집에 도구는 어딘가에 다 있긴 있는데 하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. 달라붙어보자. 베이킹이 은근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정량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죠. 아주 중요해요. 베이킹은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어서 그래서 약간 맨날 망했던 것 같아. 아이 이거 좀 늘렸으면 이것도 같이 늘리면 되지 막 이러다가 요리처럼 생각하면은 안 돼. 설탕은 다 넣을까요? 아니요. 그럼 맞춰서. 어머. 그렇구나. 다 넣으면 안 돼. 기계 쓰니까 뭔가 하는 것 같아. 죄송해요. 와. 계란도 못 깨. 아, 집밥 안 선생 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. 요리 되게 잘한다면서. 저? 괜찮게 해요. 그러니까. 다음 수업 전에 네. 시트는 마스터 해올 수 있죠? 네. 예, 쉐!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잘 만들어. 아, 그래. 그럼 자신 있어. 자. 짠.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해. 아, 선생님, 전 빨리 팍팍 해야 되는데. 아니요. 5분 행. 와, 진짜 뜨겁다. 170도에 40분. 예. 하얀색이 여기만 색깔이 있는 거. 아.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요. 네, 그렇게 할게요. 네. 시트가 다 구워졌다고 해서 만나러 갑니다. 그렇다. 찔렀을 때 반죽이 엄청 묻어요. 10분 더. 10분 더. 아까하고, 네. 바로 올라와요. 탱탱해. 묻어나는 것도 없고. 와, 진짜 맛있는 냄새나. 이제 시작이야. 여기 혼나가. 안 되죠. 시작됐어. 하나 이거 잘 맞춰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저 이거 하다가 케이크, 나는 분명 3단 케이크 생각했다? 완제품은 1단이었어. 이게 안 맞아서 계속 자르다 보니까. 마늘을 넣으면서. 멀티태스킹을 해줘야 돼. 오! 나쁘지 않은데? 아,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잘라서. 오! 이 정도면은. 사실 이거 아까 제가 자른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안 돼. 시트는 완성이 되었고요. 아이싱 작업을 하려고 해요. 이제부터다. 생크림도 직접 만들어서 데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0g을 넣을게요. 여기에다가 원하시면 뭐 딸기를 넣으셔도 되고 체리를 넣으셔도 되고. 체리. 제가 체리로 데코를 했다고 망했거든요. 그때는 체리를 위에 장식에 올렸는데 그랬더니 막 피가 나더라고요. 체리를 이번엔 안에다 넣어도 되게 좋겠다. 아. 옆면을 따라가.
튀어나온 크림으로. 밑에다가 얇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. 그 요번에는 네.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니까 깔끔하게 할 거야. 이렇게 해도 돼요? 네. 어떻게 걷어낼 거예요. 이것도 멋인데. 옆으로 조금 내려주세요. 에이, 와우. 할 수 있다고? 근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여기 생크림이냐고, 사이드 생크림이냐고. 그냥 느낌으로. 하면서 아, 이 정도야라는 걸 알아야지. 감. 예전 했을 때 이 사이드를 계속 이쁘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 다시 시트가 보이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맞아. 소희 씨도 한번 해보세요. 다 된 거 아니에요? 어? 크림을 하고. 예, 가운데보다 약간 더 안으로 들어가야지. 아, 사실 지금 약간 실장님의 해준 거 제가 다 걷어내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? 어떻게 K 약간 이렇게 들어갔는데? 망했어! 어머, 시트 뭐야? 허! 기타! 진짜 잘했어. 한 면이라도 좀 다행이다. 짠. 뿌듯하다. 네, 실장님이 다 해주셨지만 이제 다른 아이싱 데코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. 별깍지. 별깍지 땡. 돌려주고 올리고 쫙 찍고 올리면서 어머 올리면서도 짜준 거야. 공간이 하나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. 아니야, 네 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. 그럼 네 개로 맞춰. 짠! 데코를 해봤습니다. 아, 그래도 여기 앞면은 조금 괜찮다고. 짤주머니는 연습만이 살길일 것 같아. 연습을 많이 해도록 할게요. 똥똥똥 똥똥똥 해주시면은. 와, 귀엽다. 하하! 이거야말로 진짜 초코 생크림 케이크이다. 야호! 제 첫 초코 생크림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썬 것도 못해. 제 마음. 버터 베이스 시트를 하게 너무 잘한 것 같아. 아, 그래요? 진짜 맛있다. 우와, 오늘 처음 수업 마쳤는데요. 나 할 수 있을까? 아니야, 할 수 있어. 안소희 채널 첫 장기 프로젝트 제빵왕 안소희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언제 볼 수 있냐고? 7월 선머니 케이크 낫 탄생일날 7월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케이크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베이킹 공부를 하러 온 거야.